다음으로는 이제 어깨 운동을 실시할 건데요. 어깨 특히 팔을 올리고 내리는 이런 동작에 대한 운동을 할 건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팔을 대각선 방향에서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그래도 가장 좀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팔을 뻗어서 물통에 이렇게 물을 채워서 하시는데요. 물의 양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. 물통에 물을 채워서 팔을 쭉 펴고 대각선 방향으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. 내리는 동작을 굉장히 천천히 해주시는 게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이렇게 했을 때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렇게 팔을 높게 올려서 완전히 내리는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어깨가 좀 통증이 있고 처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서 팔을 뻗어주는데 올라가는 각도는 한 90도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올려서 유지하고 내릴 때 특히 천천히 내려주세요. 일정한 속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. 네, 자 물통을 잡아보시고요.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대각선 45도 정도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요. 팔을 90도 정도만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. 천천히 내려주시고 네, 다시 올려서 90도 정도 올려서 내릴 때 조금 더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고 하면 물의 양을 줄인다던가 그렇게 해서 중량을 좀 변화를 주시고 너무 가볍다? 그럼 물의 양을 조금 더 채워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천천히 내려주세요. 네, 이렇게 천천히 내리시면 되고 특정 각도에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90도까지 올렸을 때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가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는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. 15회 3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